본 실력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시대 마지막 광대죠. 자, 우리 라그비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함성도 쳐줘. 함성. 죄송합니다. 목이 완전히 가창기여가지고요. 예, 오늘 사실 쉴라 그랬는데 마이크를 안 잡고 여기 오늘 모종의 가수님도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 부랴부랴 지금 와가지고 예, 지금 엄청 바빠요. 예, 지금 막 방송국에서 막 마치고 어저께 막 부랴부랴 바로 내려왔어요. 왜? 제가 목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래서 소생도 예, 가요계의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예, 빛을 못 보는 예, 얼굴 없고 이름 없는 예, 무명 가수가 됐습니다. 뭐 이기 가수들만 다 계시겠어요? 이기 가수님이 계시면 무명 가수도 있고 예, 저희들이 바로 무명 가수입니다. 가수라는 두 글자도 버리게요. 예, 저는 이미 버린 지가 오래돼서 던져버린 지가 예, 노래하는 낙설이 나 금비로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절로 인사할게요. 오늘 저희 각세리마당 차신 신사 숙녀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이모, 고모, 삼촌, 숙모, 아재 여러분들, 자, 모쪼록 화창한 봄날 벚꽃제를 찾으신 분들께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저 건강하시고 예, 오래오래 사시고 어머니 아버님은 예, 복불안을 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소생 나 금비 인사드릴게요. 차리야 기억니? 야, 박수하시다 좀 가봐라. 다쳤니? 아, 다쳤어. 도와주세요. 도와줘. 예, 하여튼 목이
안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장기에 있어요. 자, 혹시 어머니들 좋아하는 노래 하나 신청곡 하나 받아드릴게요. 네.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권하죠. 묻지 마세요. 네. 그 노래 누가 불렀지? 아, 김성아 씨, 탤런트 김성아 씨가 불렀죠? 예. 그분도 뭐, 예, 처음에는요, 예, 이 TV 나오기 전에는, 예, 이 배 타고 약장사 하던 분이에요. 예? 예, 군산에서 장항에 타는 배 타고 배 안에서 약장. 그런데 그냥 막, 어째 재주기가 똘똘 뭉친 분이라, 예, 탤런트 하면서, 코미디 하면서, 노래 하면서 가, 못하는 게 없어요. 예? 예, 진짜 그런 분은 이제 막, 예, 재주꾼입니다. 예, 못하는 게 없어요. 자, 김성화 씨, 묻지 마세요, 갑니다. 자,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시고요.